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시 청원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 맡은 이영락입니다. 청주시 청원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청주 MBC가 생방송하는 오늘 토론회는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검증함으로써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자, 후보들께서는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먼저 토론에 앞서 오늘 초청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초청 대상으로 선정된 후보자만 초청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후보자 세 분의 자리와 토론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새누리당 오성균 후보입니다. 예, 기호 1번 오성균입니다. 네, 기호 3번 국민의당 신원관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기호 3번 신원관입니다.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변재일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출마 인사를 듣는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후보자를 위한 사회자 공통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후보자 공약 발표 후에 후보자 간의 개별 질문과 한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 상대 후보와 토론하는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에서 제시되는 주제는 모두 청주시 청원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것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후보들의 출마 인사를 듣는 기조연설부터 듣겠는데요. 시간은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오성균 후보부터 기조연설 시작하시죠. 존경하는 청원구민 여러분, 청원구를 역동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힘있는 젊은군 오성균 인사드립니다. 저 오성균은 12년에 야당 국회의원의 장기 독점을 끝내고 힘있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청주시 발전의 선봉에 서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변호사의 역경의 삶을 선택한 오성균은 서민과 국민을 위한 희망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특명을 받은 힘있는 집권여당 오성균은 우리 통합 청주시의 100만 발전의 초석을 만들겠습니다. 명품 청원구의 젊은이군 오성균을 선택하셔서 우리 지역 무능 야당의 12년의 장기 집권을 끝내고 통합 청주시에 걸맞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물로 바꿔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당 신원관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제가 만나본 모든 시민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싸움질 정치판 제발 그만두라고.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오랫동안 새누리당과 더불어당의 양당 체제로 서로 기득권 밥그릇 싸움만 했고 당리당략의 민생을 외면하여 왔습니다. 못해도 2등은 할 수 있고 국회의원을 절반씩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싸움질 정치판을 바꾸려고 국민의당이 나섰습니다. 양당이 아닌 3당 체계가 되면 정책으로 민생의 문제로 국민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청주 시민 여러분, 기호 3번 신원관은 국민의당 후보입니다. 싸움질 정치판을 끝내고 민생의 국회로 만들기 위해 나섰습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도 바뀔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정치 혁신을 위해 기호 3번 신원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후보 기조연설 시작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청원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변재일입니다. 저는 지난 3월 28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온 대표적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국회의원 공약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충북 국회의원 중에서 1위,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4위로 공약을 잘 지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청주 청원 통합 전에 청원군의 국회의원으로서 오송과 오창을 충북의 성장 엔진으로 발전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될 정도로 중앙정치무대에서 힘과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약속드립니다. 통합청주시가 100만 광역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원도심의 활력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의 힘 있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기호 2번 변재일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새 후보의 기조연설까지 들으셨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토론의 규칙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는 발언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이 됩니다. 질문별로 알려드리는 답변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후보들께서는 화면에 표시되는 시간을 확인하시면서 발언 시간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자인 제가 후보자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현안에 관한 내용인데요. 잘 듣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이 개항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많은 대책들이 나왔습니다만 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 원인 분석과 함께 주변 지역, 즉 그러니까 세종시와 대전 그리고 오송 등과 연계한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원관 후보부터 시작하시고요.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이 이야기가 나온 게 벌써 언제인데 왜 아직도 이 이야기가 20대 총선의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합니까? 그동안 8년 넘게 집권해온 새누리당은 도대체 무엇을 했으며 청주권 국회의원 4명이나 있는 더불어당은 도대체 뭘 했습니까? 반성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직업이 아닙니다. 국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와 헌신의 책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책무를 외면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당은 스스로 청주 시민들께 사죄해야 합니다. 기호 3번 신원관이 하겠습니다. 할 자신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그 어느 작물이든 튼튼하게 자라고 열매를 틈실이 맺기 위해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시합니다. 천안 독립기념관, 병천, 오창, 오근장, 청주공항 내수로 이어지는 수도권 전철 광역화 사업입니다. 서울까지 오창 내수에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호 3번 신원관이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둘째로 오근장역과 청주공항 인근 약 50만 평방미터 부지에 항공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겠습니다. 항공산업은 고부가 가치 미래 첨단산업입니다. 청주 발전의 핵심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재일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예, 청주공항의 활성화가 지연된 원인을 따져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주공항의 시설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화가 추진되기 전까지는 연간 72억씩의 돈이 투자됐는데 민영화가 추진되기 한 3년 동안에 연평균 8억씩밖에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청주공항의 그 개발이 지연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청주공항의 접근성을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버스로 현재 KTX 오송역에서 청주역까지 1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17분까지 단축시킬 수 있는 셔틀 열차를 제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높여나가겠다. 또 노선이 확대돼야 됩니다. 현재 중국에 편중된 노선으로도 9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청주공항을 활성화할 수 없다. 그래서 일본, 대만,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권으로 노선을 확충해서 우리 청주공항을 이용해서 대전이나 전라북도 그런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도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더 확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청주공항에 대한 시설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청사 선축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은 현재 지방공항 중에서 김포, 제주, 김해공항에 의한 최초 흑자공항에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는 관문공항,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차질없이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자, 같은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오성균 후보께서 답변 시작하시죠. 예, 청주권 야당 국회의원 12년 내 장기 독점 기간 동안 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문제는 계속 지적되어 왔지만 여전히 우리 지역에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그리고 계류장 및 주기장 시설 추가, 그리고 면세점 확충 등 여객청사를 대규모로 신축하는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공항 인프라 기반설 구축이 필요하지만 힘없는 야당 국회의원은 지금 정부 탓만 하고 결국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선거 때마다 야당은 청주공항 활성화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공약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있어야 청중앙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그리고 일본 동남아 등 인기 국제 노선 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전철 전용선 설치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청주공항의 연간 이용객이 지금 210만 원 넘어섰고 오송역이 500만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권이 이 공항이 청주공항이 아니라 충청권 공항이라는 공동의 인식하에 대전에서 세종시로 오송으로 청주공항으로 오는 광역전철망 빨리 확충돼야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청주공항과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을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지원도 해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 후보의 답변까지 들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들께서 2분 동안 자신의 대표 공약을 발표한 후에 상대 후보로부터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후보께서 공약 발표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하시죠. 예, 제 공약의 궁극적인 목표는 청주시를 100만 광역시로 만들어 나가겠다. 기업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청주시민의 삶을 질에 개선하겠다. 여기 세 가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광역도시로서 기반 확충을 위해서 그동안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측면에서는 무심동로와 오창IC를 연결하는 국가지원 지방도, 증평IC와 대일 삼거리를 연결하는 국가지원 지방도, 청주시 3차 우회도를 조기에 완성하고, 철도는 천안과 청주공항의 복선 전철화 사업, 청주공항과 제천을 연결하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항공교통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주 시민들의 삶을 질의 개선하기 위해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시민들이 통합은 됐지만은 100만 도시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시민들이 가족과 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미호천을 중심으로 해서 항공, 수상, 레저, 복합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미호천과 무심천의 합류부, 까치네 인근에 14만 평의 국비 등 총 500억 원을 투입해서 대형 항공 수상 레저 복합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 직업 테마파크와 국립해양관은 주중동 밀레니엄 타운 내에 부지 내에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철도박물관은 오송역에 어린이 미술관과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내덕동 구 연초제주장 부지에 확실하게 건립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원도시 활성화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덕동과 연초제주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10년간 적체된 우암동 재개발지구도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중에서 공약을 가장 잘 이행한 우수원 국회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약속 분명히 지키겠습니다. 네, 변재일 후보의 대표 공약을 들어보셨습니다. 오성균 후보께서 변재일 후보께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 질문은 30초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질문하시죠. 예, 우리 시민들은 우리 변재일 후보님이 지난 12년간 국회의원으로서 하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뭐 우릴 사랑하실 겁니다. 청원구민께 하신 일이 무엇인지 간단히 해명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변재일 후보님이 이번에 핵심 10대 공약의 하나로 대일 삼거리에서 증평IC 도로의 조속 추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은 4년 전에도 선거 공보물에도 공약이 돼 있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았는데 또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변재일 후보 답변하시죠. 그 증평IC와 대일 삼거리 간 도로는 원래가 그것이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도는 충청북도가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근데 충청북도가 도저히 지방재정 여력이 없어서 추진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났기 때문에 그동안 무상보육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것이 지방부대 비부담으로 넘어가고 무상급식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방부담이 넘어가고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방재정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도로를 갖다 지방재정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으로서 이 도로를 국가지원 지방도로도 도로의 성격을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성격이 바뀌어지면은 국비를 받아서 이번에는 대일 삼거리에서 그 증평IC까지 도로를 완전히 개통하겠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이런 모든 것은 국토교통부하고 협의가 끝났고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주청원 그동안 우리 청원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오송을 중심으로 해서 첨단 산업단지가 중심이 됐습니다. 그 첨단 의료 복합단지가 조성이 됐고 거기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오송분기역도 유치됐습니다. 오창 같은 경우에는 과학산업단지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과 생명과학연구원 등 오창이 과학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었고 여러 가지 도로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오창 지역의 아파트값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나가고 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신원과 후보께서 변재일 후보께 30초간 질문해 주시죠.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청원 구민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변재일 후보님이 3선의 국회의원을 하셨고 12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뚜렷이 남겨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도대체 뭘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창읍 뒤편에 고속도로를 토성을 쌓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창읍 후길이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게 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천안과 진천의 네. 반대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자, 변재일 후보 1분 30초 답변하시죠. 예. 오창 같은 경우에는 그 LG로가 얼마 전에 개통됐습니다. 이것이 제가 2007년도에 여당 예결위 간사 시절에 억지로 10억 원의 예산을 그 설계비를 발행시켰습니다. 그 당시는 테크노폴리스라는 것이 사업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그 당시에 여당 예결위 간사로서 1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이 현재 LG로가 개통되는 그런 근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LG로가 개통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오창과 청주의 접근성이 크게 강화됩니다. 그게 강화되면서 오창 주민들의 삶의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기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부고속도로 오창 IC에서 무심 동로까지의 4차선 도로가 완성되면은 오창의 가치는 주거지역으로 가치는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 아닌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후길이의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가는 문제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청주시가 공모를 통해 갖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서 신청을 받아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성균 후보께서 공약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시간 2분입니다. 시작하시죠. 예. 우리 청주국제공항하고 천안수도권 전철 연장을 제가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고 수도권과 1일 생활권 만들 겁니다. 우리 오창읍이 지금 굉장히 발전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창이 지금 원룸, 공실, 아파트값 하락, 부동산 시장이 지금 굉장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거하고 상업용지가 배제된 대규모 사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의 소확장 매립장 문제 8년 전에 해결했다고 알았던 우리 주민들 많이 실망하고 계십니다. 이거 해결하겠습니다. 실내 수영장이 딸린 다목적 체육관 건립하고 시내버스 노선 그리고 오창 소재지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해서 오창읍을 명실공히 10만 명의 명품 도시로 만들 기초를 만들겠습니다. 율량 사천동에 이 도로 인프라 여러 가지 우리 주민 프로그램이란 인프라 부족합니다. 충북 도로관리사업소 이전해서 그 자리에 도서관과 오근장동 출장소 종합복지관 건립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원도심의 도심 재생사업 원활히 추진하도록 힘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시청에서 제도창 간의 그 활성화 문제 그리고 북부정류장 환승세타 추진하겠습니다. 내수 북이면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역시 산업단지 건설을 통해서 인구 유입을 하고 이를 통해서 고등학교 신설 또는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내수북이 지역에 전철을 연장하고 악취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 추진하고 한국공예문화예술촌을 조성을 해서 또 종합사회복지관을 조성해서 내수북이를 인프라가 잘 갖춰진 5만의 자족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신원관 후보께서 오성균 후보께 질문하시는데요. 질문 시간 30초,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오성균 후보님은 집권 여당의 후보시지요. 네. 그런데 15년 전 추곡 수매가가 6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 4만 7천 원이었습니다. 여러 개발 공약도 좋지만 이렇게 농민이 피폐화되고 있습니다. 수입살이 먹는 밥살로 마구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네, 오성균 후보 답변하시죠. 예, 이 쌀 수급 문제, 이 수매가 문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도 북이면에 농촌을 고향으로 둔 사람으로서 주위의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이 지금도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 쌀 문제만 나오면 저도 재인의 입장입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 경제 성장의 이 근간이 쌀이 저가로 공급되면서 우리 도시에 이것이 풍족하게 공급됐기 때문에 우리 경제 발전의 기초 또는 지금 성장을 한 희생의 대가를 우리 농민들이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 관련해서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로 해서 쌀 수급 문제 가격 안정화 대책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쌀 생산비를 줄여서 비용을 줄여서 국가 가격을 지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점차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논농사, 밭농사, 직불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밭농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고정 직불제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변동형 직불제를 해서 실질적으로 한중 FTA로 인해서 피해본 분들에 대해서 배상이 효율적으로 돼야 됩니다. 쌀 농사의 경우에 지금 100만 원에 지금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현실화해서 어차피 쌀 문제가 안 되는 걸 다른 방법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변재일 후보, 오성균 후보께 질문해 주시죠. 예. 그 오성균 후보의 대표 공약 중에서 오창 과학산업단지를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하겠다 이런 대표 공약이 있는데요. 이 오성균 후보께서는 금년도에 교육국제화 특구 사업과 관련된 교육부의 예산이 얼마가 확보된지 아십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얼마인지 모르시죠? 하나도 없습니다. 국제교육... 자, 질문하시죠. 네. 질문하는 겁니다. 예. 1대1입니다. 아, 지금 한 번의 질문과 한 예. 번의 답변 기회가 있습니다. 자, 시간 예. 다 됐고요. 예. 자, 이번에는 오성윤 후보께서 답변을 아니요. 이용해 주시죠. 아닙니다. 예, 답변 시간, 질문 시간 다 됐습니다. 네. 아닙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이번에 오성윤 후보 1분 30초 답변하시죠. 예, 우리 교육국자 특구 관련해서 지금 법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변재일 우리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우리 진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우리 청주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오창보다도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정 신청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변재일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예산이 실적으로 안 서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포기하고 이걸 추진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주가 교육도시입니다. 또 지금 살고 있는 오창이 지금 수준이 굉장히 올라와 있고 청원구를 포함해서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의 교육의 열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우리 지역이 실제로 국회의원들께서 그동안에 교육도시에 걸맞는 그런 지원, 그런 정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미 돼 있는 법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교육국제화 특구 신청을 해서 이 부분을 제가 여당 국회의원이 된다라면 내년에 우리 지역의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도시에 걸맞는 그리고 오창 지역과 또 청주의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학부모들의 그런 수준에 맞는 뭐 외국어 전용 교육 그리고 다양한 외국인들의 그런 언어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전용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돼 있지만 내년에 제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신원관 후보께서 공약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시간 2분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바뀌어야 합니다. 지긋지긋한 정쟁의 싸움질 정치판을 끝장내고 민생의 정치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번 총선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진실로 농민, 노동자, 서민, 중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일해야 합니다. 무언가 공약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철학과 자세입니다. 저의 4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오창 내수에서 전철로 서울까지 갈 수 있도록 수도권 전철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창읍, 내수읍의 발전뿐만 아니라 청주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항공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겠습니다. 오근장역과 청주공항 인근 약 50만 평방미터에 유치합니다.
청주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항공산업은 고부가가치 미래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생명산업으로서 농업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유기농업, 로컬푸드, 6차 산업의 확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 생산의 다양화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구 종축장 부지와 구 연초제조장 부지를 청주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종합센터의 건립과 지식정보화산업센터로의 전환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활동 참여의 폭을 넓히고 행복한 삶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아울러 청년 창업의 IT 창업의 활로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네, 신원관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변재루 후보께서 신원관 후보께 질문하시는데 한 번에 질문 기회입니다. 예. 질문 30초고 답변에 1분 30초입니다. 질문하시죠. 그 신원관 후보의 공약 중에서 창직 인던제 확대와 사업 유치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직 인던제 사업은 2013년도에 이게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서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 이 사업은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고용노동부 차관 답변입니다. 중도 탈락률이 높고 또 창직률이 낮아서 가시적 효과를 자랑할 만한 사업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창직을 성공했다는 네, 시간 다 되었습니다. 200억 원 때문에 네. 질문 시간 다 됐고요. 창직 인턴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네, 신원관 후보 답변 1분 30초입니다. 예, 구 연초제조장 부지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즉 청주 시민들이 그 공간을 얼마든지 활용하고 그 공간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또한 청년 창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청년 창업의 활로를 이 공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이미 퇴직한 연로한 분들이 삶의 공간을 그 속에서 새로운 제2의 취업으로서 창업으로서 그 자신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창직 인턴제라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 하는 데 따라서 다른 각도에서 충분히 보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청년 창업의 문제 그리고 퇴직한 연로한 어르신들의 그러한 앞으로의 삶의 질을 보다 더 낫게 하려고 하는 이 노력은 분명히 앞으로도 사회적 공간으로 또는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나가야 할 그런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답변 잘 들었고 이번에는 오성균 후보께서 신원관 후보께 질문하십니다. 30초입니다. 네, 우리 저 신원관 후보님의 그 수도권 전철 광역화 사업 오창 내수에서 서울까지 전철 타고 갑니다라는 핵심 공약은 저 오성균이 내세운 수도권 전철의 청년 청중왕 내수읍의 그 전용선 설치 공약과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용선 설치 공약이 청중왕 활성화 오창국과 내수부기에 뭔가 발전의 계기가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으로서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웅환 후보 답변하시죠. 그 오성균 후보님은 계속 여당 후보가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지금이 여당이지 1년 뒤에 어떻게 될 줄 알겠습니까? 새롭게 시각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오창 내수에 이러한 수도권 전철역이 들어서고 천안에서부터 직통으로 독립기념관, 병천, 오창, 오근장 청주공항, 내수역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전철 광역화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청주시 북부권의 개발뿐만이 아니고 우리 청주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나 오창읍이나 내수읍에 침체된 경기를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더군다나 오창은 5개의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아마 오성균 후보님도 내수역에 한번 가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사람이 도저히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내수역을 그렇게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이제 내수읍의 발전을 위해서 내수역까지 분명히 수도권 전철이 들어오는 그렇게 만들어야만 앞으로 내수읍은 보다 활성화된 읍으로서 발전돼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새 후보자의 공약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나 지금 여러분께서는 청주시 청원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청주 MBC가 보내드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청원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시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후보자들끼리 진검 승부를 겨루는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잠깐 드릴게요. 한 명의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 자유롭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비방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또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가능한 1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1분 30초가 지나도록 질문이 나오지 않으면 사회자가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마지막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고 주어진 시간이 종료될 경우에는 사회자가 상대 후보에게 30초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쥐고 있는 후보는 반드시 다른 두 후보 모두에게 고르게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성균 후보부터 시작하시겠는데요. 시간 7분이고요. 어느 후보께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신원가 후보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우리 신원가 후보님, 이번에 공약에서 보니까 이 지역에 사실은 다년간 계속 이슈가 됐던 MRO 문제를 공약으로 내걸으셨습니다. 항공정비산업 MRO 유치를 이제 공약으로 내걸으셨는데요. 현재 이 문제가 사실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계속 추진했던 그 카이 한국항공 우주산업 유치를 이제 경남 이제 사천시에 뺏긴 뒤에 현재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이걸 추진 중인데요. 실제로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사업 추진 계속 미루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의 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MRO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보다 더 핵심적인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은 항공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또 하나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신원가 후보님께서 이제 내수 지역 문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너무 심각할 정도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수도권 전철의 전용선 설치와 또 맞물려서 기존 노선의 대전과 그리고 세종시 그리고 우리 오송역과 청주공항 내수를 연결해서 충주를 연결하는 이 전철 부분에 대한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아, 그 전철 사업은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아주 어렵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것도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기존 철로를 그대로 활용하면 그것은 노선만 확대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차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따르진 않습니다. 예, 두 가지 문제를 저희 이제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에 우리 이제 변재 후보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최근에 어쨌든 야당의 국정 발목 을 맹목적으로 잡는 문제, 또 경제 살리기 법안 통과를 이 막무가내 막는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는 19대 국회 아무도 뽑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우리 시민들이 야당 국회의 12년 동안 이 별로 한 게 없다. 그 3선에 걸맞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주시의 성장 동력이 활력을 잃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좀 전에 이제 우리 변재 후보님께서 지역 다니다 보면 뭐 한 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제가 해명할 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변재 우리 후보님께서 청원 구민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초선, 재선, 삼선 동안에 한 가지씩 일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내수 지역의 발전의 핵심적이었던 내수의 소득 각기 사업 198억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됐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현재 내수의 초정공원이 형성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시설이 건성됐다. 이런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증평부터 청주 상리까지의 자동차 전용도로 이것도 개통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네스북 기적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초정의 세종대왕 행궁을 짓고 있습니다. 초정의 세종대왕의 행궁을 짓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계획을 세웠지만은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왔습니다. 국회에서 제가 별도로 추가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초정의 행궁이 들어서기 시작한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세 가지를 우리 변경님께서 10년 동안 하신 거예요. 예. 네, 대표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 이제 시민들께서 그 부분은 판단하실 문제고요. 우리 저 변제 후보님이 하신 건지 아니면 지자체나 정부의 사업을 한 것인지는 판단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우리 변제 후보님께서 수도권 전철 관련해서 지금 저희는 이제 이슈를 하고 있고 두 후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변재 후보님께서 2008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도권 전철 연장 공약 내세웠고 2011년 의견보고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2010년 10월에 국토해양부 장관은 직접 만나 전용선 신설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 당초 조치원 경유 노선으로 기울었던 국토부의 입장을 바꾸도록 하였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011년 국토부는 이걸 광역자치단체 간의 합의를 근거로 조치원 경유 노선으로 노선을 정하고 현재 총 사업비에 그 심의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이 발표된 내용하고 달리 기재한 내용이 뭔지, 또 전용선 건설이라는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천안서부터 청주공항까지의 그 중고속 전철을 구성하는 문제가 나왔을 적에 총 사업비가 기존 선로를 이용하는 경우는 1조 2천억, 신설을 하는 경우 2조 4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충북전 청주시 전체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용선을 신설하는 것이 2조 4천억이 들더라고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국토교통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노선이 우리 지역의 입장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와 대전시, 세종시, 충북의 입장이 공통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충청권 내부의 논의가 있어서 충청북도에서 일단은 그 결정권을 국토교통부에 넘기자 이렇게 해갖고 국토교통부에서 두 군데에 대한 예타를 실시했습니다. 두 군데에 대한 예타를 실시한 데 봐보니까 전용선을 설치하는 문제는 도저히 예비타당조사가 결과가 안 나와서. 변재 후보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어쨌든 변재 후보님께서 의전보고서 분명히 국토 입장이 바꿨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거예요.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그 결과가 일단 전용선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 선로를 이용하는 것으로도 해야만이 청주공항과 천안 연결하는 것이 생기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의전보고서에 그때 그 당시에 보내셨지만 실제 진행된 국토부는 다르게 갔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당시에까지는 그렇게 진행됐는데 충청북도의 입장이 좀 바뀌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은 짧지만 우리 변재 후보님께서 오창 플랜카드에 수영장 건립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우리 변재 후보님께서 오창 소각장 해결했다라는 그 허위사실로 고등법원에서 벌금 80만 원 처벌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 오창 송대리 공서운동장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조성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증평아시도로 국지도 문제, 이거 예전부터 나온 문제입니다. 이 문제 대리해서 나중에 우리 뭐 추가로 뭐 좀 답변 시간 주셔갖고 30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답변 질문하신 거죠? 네, 질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변제를 먹게 30초. 예, 소각장 문제는 그 당시만 해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산업단지에는 소각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을 개정해가지고 의무 설치 규정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소형의 임의 설치 소각장만 남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최종적으로 소각장 문제와 매립장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기타 이제 네, 답변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성균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 7분이 다 지나갔고요. 이번에는 신원관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시간 역시 7분이고요. 어느 후보께 질문 처음 하시겠어요? 새누리당 오성균 후보께 다섯 가지의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새누리당이 근본 공천 학살 파동이 있었습니다. 상식을 넘어서 음흉하고 비열하게 전개됐습니다. 하다못해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장이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새누리당은 가망 없는 정당이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국회의장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준엄한 가치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째, 둘째는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엄중한 대치 상황입니다. 이것을 막아내야 할 대한민국 국방의 최고 책임자가 국방 비리 혐의로 연루되는 웃지 못할 현실입니다. 또한 북한 핵 개발을 막는다고 중국이 반대할 것이 뻔한 어린내도 웃을 오자회담을 제안해서 외교적 망신만 당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안보를 이야기하기 전에 스스로 반성하고 사죄해야 할 겁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셋째, 일제강점기 우리 어린 딸들이 위안부로 끌려가서 인간 이하의 가진 능욕과 곤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돈 몇 푼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불가역적 협상을 해주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족의 자긍심마저 짓밟았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네 번째,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피 흘려 싸워왔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어떻게 새롭게 바꾸려고 국정교과서를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고 하고 있는지, 전 세계에 국정교과서를 역사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나라가 도대체 어느 나라, 북한 말고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 지역이 발전하려면 기업과 인프라가 우리 충북 지역에 유치돼야 합니다. 그러면 충북 지역에 유치하려면 수도권 규제가 수도권 규제가 되어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 오히려 충북에 그러한 다양한 기업들이 유치되는 것을 오히려 막아왔습니다. 수도권만 생각하고 충북 지역 발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다 하셨고요. 예, 오승윤 후보 답변하시죠. 예. 약 한 2분 30초 진행하셨으니까 2분 30초 답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제 신원가 분님께서 너무 많은 질문을 해주셔갖고 제가 이게 다 기재는 했는데 어쨌든 뭐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공직 후보자로서 어쨌든 국회의원 될란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청 관련한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사를 빌어 제가 저도 뭐 공천을 받은 입장이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께 또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께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당이든 저희 정당이든 또 더불어민주당이든 야당이든 공천 문제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지만 뭐 딴 당이 잘못했으니까 뭐 똑같은 거 아니냐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청원구 지역은 일부 문제가 있는 후보들을 컷오프 또한 그 여론조사에 안 되는 분을 컷오프 시킨 것 외에는 저희는 100% 여론조사로 결정을 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청원 국민의 뜻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 지역의 야당의 경우에는 우리 국회에서 논리가 된 셀프 공천 논리로 스스로 공천했다는 비판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 답변이 너무 핵개발 길어서요. 관련한 그 번에서는 저희가 답변을 계속하고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핵개발 관련된에서는 그러면 다음 다 발언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아니 발언을 각 질문에 대해서 짧게 짧게 얘기해야지 설명식으로 다 하다 보면 지금 내 시간은 얼마 2분밖에 안 남았는데 다 하면 안 되죠. 자 발언 중지해 주시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알겠습니다. 지도권이니까 네. 제가 뭐 더불어민주당의 그 후보 변재일 후보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청원구에 이종윤 전 군수님과 경합을 예비후보 시절에 벌였습니다. 그런데 떳떳하게 경선을 하지 않고 우리 변재일 후보님이 비대위원이라는 그런 중앙당의 힘으로 단수 공천한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떳떳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에 우리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와 재심심사위원회 모두가 전원이 다 외부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현역 의원이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아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심사를 한 과정에서 중앙당의 그 당직자들이 지역을 실사해서 지역 실사한 여론조사하고 또 그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의 면접조사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천을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심 과정에서도 재심위원들이 전원이다 외부 인사기 때문에 변호사가 저기 위원장이고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공정성이 담보됐다. 비대위원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할 수 있었는 그런 경우는 우리 당에서 없었다. 이걸 분명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성균 후보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 노인들의 자살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출산율 문제가 심각합니다. 청주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지옥 같은 한국 사회를 누가 방치하고 있습니까? 새누리당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쌀값 19만을 보장하겠다, 노인연금을 하겠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고 국민을 속인 것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계속해서 새누리당의 거짓 공약은 이제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시죠. 예, 우리 청년 실업 문제, 출산 문제 심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뭐. 이 문제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4대 개혁 입법을 통해서 우리 청년 실업률을 줄이고 청년 일자리를 70만 개 창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야당에서 무조건 국회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출산 문제 관련해서도 저희 당에서 이번에 주요 복지 공약으로 이번에 많이 공약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신원관 후보자 주도권 토론 7분 시간 다 됐고요. 네, 이번에는 아니 30초 다 됐습니다. 사용하셨습니다. 아까 그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제가 전혀 답변 못 합니다. 아닙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변재일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7분이고요. 어느 후보께 먼저 질문하시겠어요? 오성균 후보께 아까 진행을 못한 걸. 네, 오성균 후보께 질문하시죠. 네, 교육 국제화 특구 문제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교육 국제화 특구 사업은 신청이 그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2013년도 이후에 국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도에 딱 10억이 반영된 것이 끝이고 그 이후에도 전혀 이것이 추진되지 않고 네 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만 인천에 두 군데, 그 저 호남에 한 군데 등 네 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만 전혀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지껏 525억이나 들어가야 될 인천 교육 국회 교육 특구 같은 경우에도 여지껏 지원된 것이 10억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다. 이래서 현재로서는 국제 교육 특구 사업이라는 것이 교육부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일단 접은 사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겠다. 이런 건 분명히 한 상태에 있는 사업이거든요. 더군다나 만약에 국제교육특구가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방교육청에서 전체 비용의 15%를 부담해야 됩니다. 근데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확인해 본 결과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는 국제교육특구를 지정한 의사가 전혀 없다. 이런 것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네, 질문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죠. 이런 상태에서 과연 국제교육특구라는 것이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취소된 사업인데 어떤 형태로 오성균 후보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건지 좀 더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저 우리 삼선의 우리 변재 후보님께서는 좀 국정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저도 모르는 내용을 오늘 또 일부 또 안 것도 있습니다. 저는 전 원외위원장으로서 그런 정부에 대한 접근이 지금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구체적 진행 상태는 제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교육국제특구 관련한 법률이 살아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이거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고 있는 주체 세력들이 크나큰 목적을 가지지 못하고 또 교육에 또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크게 갖지 못하고 추진 동력이 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갖고 나온 건 우리 청주가 교육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청주 내 사태를 포함해서 우리 지역이 교육도시라는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또 오창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여러 가지 그런 열기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그런 그 대책 또는 그런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알겠습니다. 법을 이용해서 알겠습니다. 교육적 특구를 예. 한번 해보자 예. 예산 세워보자라고 예. 그 정도로 답변하시죠. 예. 네. 현재 정부 정책에서 포기된 사업입니다. 정부도 더 이상 이 실효성이 없다는 사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초선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간다고 해서 해낼 수 있을지 주민 여러분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신원관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2007년까지 57년간 299조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가 있는 8년간 추가적으로 300조가 늘어나서 600조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재정이 파탄된 상태의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시고 이것이 정상적이냐. 더구나 가계부채가 1200조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운영이 정상적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해법이 어떤 걸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관 후보 답변하시죠. 아니, 저, 오성균 후보. 그렇습니다. 답변하시죠. 예. 지난 12년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또 10년 전에 또 2년간은 또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변재열 후보님께서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정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재정 파탄 문제가 이 문제가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재정 그 비율을 따졌을 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지금 우리 변재열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채가 증가율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경기가 지금 하강국면을 하면서 실제로 써야 되는 돈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이나 경기 부양, 기타 국가를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에서 실제 쓰인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부채가 늘어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자 부담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문제를 좀 전에 말씀하신 가계 부채 해소 문제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의 관리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원관 후보께도 질문하시죠. 아니 그거 하거든. 결과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쓸 돈은 많은데 돈이 없었다. 그래서 빚을 했다. 이것이 소위 남부구라파형 복지국가입니다. 북부구라파형 복지국가는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습니다. 부채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제대로 일도 못하면서 부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정부가 어렵다고 해서 기업이 어렵다고 해서 그 쉬운 해고 문제를 계속 부양시키다 보니까 쉬운 해고당한 우리 아저씨 오빠, 형님들이 자영업에 들어가고 자영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영업에서 가계부채 갖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해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우리 재정에 저희 당에서도 최대한 복지 문제를 우리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에서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부채 증가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증세를 통해서 변재열 후보님 신원관 예. 후보께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예, 최영 저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죠. 창직 문제에 대해서 예, 아까 여러 가지 답변하셨지만은 현재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창직 인턴제라는 사업은 중앙정부에는 없습니다. 그럼 창직 인턴제를 갖다가 문화산업단지 하기 위해서 어떤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원관 후보 답변하시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에 항상 문제되고 있는 것이 재원 확보입니다. 재원은 그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많은 예산 중에서 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이러한 중요한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예산을 새로 만들고 그것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후보의 각 후보별로 7분간의 주도권 토론을 모두 그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 순서만 지금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토론에서 미처 못하신 말씀이나 유권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호소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원관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하시면 되는데요.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기호 3번 신원관 후보입니다. 저는 오창에서 태어나 오창에서 학교를 다니고 지금도 오창에 살고 있습니다. 17대를 이어 500년 동안 오창읍에서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청원 토박이입니다.
저는 기호 3번 신원관 국민의당 후보입니다. 감히 제가 청주 청원 발전의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잘할 자신 있습니다. 저를 청원구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신행종 수도 건설 처음 시작될 때 지금의 세종시죠. 그 신행종 수도 건설 추진위원회 사업단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농민과 서민의 편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한국 정치 이대로는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당의 체제가 싸움질만 하고 정쟁만 일삼고 민생을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의 새누리 더불어 양장 체제로는 싸움질만 계속될 뿐입니다. 제3당인 국민의당이 우뚝 서야 합니다. 국민의당 기호 3번 신원관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투표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도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라도 정치판을 바꿔야 합니다. 청주시민 여러분, 정치는 첫째도 민생이요, 둘째도 민생이요, 셋째도 민생입니다. 새로운 정치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새정치를 위해서 기호 3번 신원관을 선택해 주십시오. 잘할 자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재일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2분 시간 드릴게요. 예,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변재일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청원구민 여러분, 경제를 살리겠다는 새누리당 정 8년이 지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진짜 경제만을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부채만 남겨줬습니다. 박근혜 정부, 진짜 무언가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준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 행복하십니까?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습니까? 불평등 지수가 얼마나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은 쪽박이 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서민은 이제는 허리가 휘청하는 상태까지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상가를 방문했습니다. 한 직권도 폐업이었고 문을 연 것도 손님이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인사대를 드리고 나올 때마다 부끄러운 마음, 죄송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은 자영업자 10개 중에서 40.2%인 4개가 자영업을 개업한 지 1년 만에 폐업한다고 합니다. 도저히 장사가 안 되는 불대도 불구하고 직장이 없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아이들이 등록금도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로 우리 국민들이 직장을 잃고 자영업이란 내몰이다 보니까 자영업 폐업률도 높아지고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가계 부채로 쌓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겠습니다. 1조 2천억이라는 가계 부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 경제에 엄청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로 인해서 쓸 돈이 없는 서민들, 가처분 소득이 없는 서민들은 다른 데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수가 죽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경제 회복하는 길은 없습니다. 청주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 정권 8년간 망가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선거가 됩니다. 서민이 더불어 사는 바꾸는 나라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성균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2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청주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전 정치가 무엇입니까? 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정치인이 어디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우리 국민이 정치인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정치가 우리 국민의 안부를 묻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이름으로 190시간 선거운동하느라 국회에 공전시킨 야당, 또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무슨 절대 악인 것처럼 국회 통과를 가로막아 국회 마비사태 초래한 야당, 국정을 발목잡고 식물국회를 만들어버린 이런 야당을 심판하고 통합 청주시 발전을 책임질 수 있는 진심을 가진 지난 12년간 우리 시민들과 낙선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동행한 젊은꾼 오성균에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오성균은 올해 고1 딸과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지금 30, 40대의 애환, 아픔을 잘 아는 젊은 국회의원으로서 또한 청년, 장년들과 어르신들을 절망이 아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12년의 야당 국회의원 장기 집권으로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침체되어 있는 통합청주시 발전을 위해 진심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통합청주시 출범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인물, 지난 12년간 야당 국회 하지 못한 일을 4년 동안 해결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오성규를, 젊고 패기 있는 오성규를 선택해 주십시오. 청주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명품 청원구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보셨습니다. 오랜 시간 열띤 토론에 임해 주신 후보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9시 45분부터는 청주 MBC가 주관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시 서원구 후보자 토론회가 방송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청원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